아직 끝이 아닙니다. 그냥 난타는 제가 많이 봤는데 이렇게 의자 난타는 처음 보거든요. 네. 게다가 의자 난타뿐만 아니라 발로도 소리를 내고 또 거기다 춤까지 접목시키니까 눈도 즐겁고 귀도 즐거운 것 같아서 정말 최고였어요. 그래요. 진짜 눈도 네. 즐겁고 귀도 즐거웠어요. 자, 여러분 정말 예, 귀한 걸 해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누구인지 스타킹 신청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스타킹. 안녕하세요. 아, 쿠바는 스페인 문화와 아프리카 문화가 섞여있기 때문에 다양한 음악 장르가 생겨난 곳입니다. 저희는 쿠바와 한국 간 첫 교류 행사에 있어서 외교부의 초청으로 온 유일한 여성 댄스팀으로 한국에 오고 처음입니다. 네. 저희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만보, 차차, 룸바, 쿵가 다양한 음악 장르가 있잖아요. 이 모든 것이 쿠바에서부터 열정이 그대로 담겨서 쿠바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. 이 춤들이. 그러니까 만보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거 영화에 나오던 건데 맞죠? 영화에서 그 장국영 씨가 추던 춤인데 이거. 아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만보의 본부장이 쿠바라는 거예요? 만보 그 다음에 차차차 콩가 모든 게 다 쿠바에서 나왔어. 그건 진짜로요? 아니 근데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저 의자를 두드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내신 거예요? 춘점수들 할 때 뒤에 계신 타학 선생님께서 주변에 있던 의자를 보고 박자를 맞추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 바로 이거구나 하는 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. 이 의자는 보시다시피 나무로 있는데요. 그 따브레타라고 불립니다. 쿠바에서는 그 쿠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흔히 식당에서 볼 수 있는 의자입니다. 식당 의자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가죽을 넣어서 안 끌어 만든 거예요? 소가죽입니다. 네, 의자 한 두드리는 것도 정말 네. 신기한 것 같아요. 좀 뭔가 스트레스 풀린다라고 해야 되나요? 하면서 본인이 네. 스트레스 굉장히 풀릴 것 같아요. 네. 의자를 가지고 제대로 된 댄스를 쿠바의 어떤 열정을 실어가지고 네. 여러분들의 어떤 퍼포먼스를 한번 직접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!